이번 순에서 이번에 예상이 또 틀렸습니다. 이 팀이 이길 뻔 했거든요. 아하, 그렇군요. 자,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. 그렇죠.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다 알려드릴까요? 네네. 네네. 오늘 들어서 제가 끝까지 네. 안 틀렸다라고 보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뭐가 다 틀렸습니다. 네. 아, 지금 그 등짝이 아픕니다. 전현무 씨한테 네. 하도 지금 입을 맞아가지고 네. 등이 아픕니다. 아하. 어쨌든 자 임수롱 선수의 마지막 스포츠 장면 대단하죠. 왜냐하면 저 우리 저 아이돌들 중에서는 현재 선배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 지금 멋있습니다. 그리고 네 아직도 노련한 수사자의 모습을 보니까. 지난주에는 제일 잘 뛰는 선수와 제일 못 뛰는 선수가 같이 있거든요. 제일 잘 뛰는 수롱, 제일 못 뛰는 창민. 네. 네. 그런 팀입니다. 자, 어쨌든 이번에도 우리 저 윤현춘 해설위원님의 그 얘기를 했잖아요. 네, 앞서 했잖아요. 해설위원님의 정리를 들어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본인의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예민하시네요. 네, 예민합니다. 자, 정리를 좀 들어볼까요? 등짝이 아픕니다. 네, 등짝이 아픈 정리 맞죠? 잘 들었습니다. 자, 좀 자, 보시면 임수 선수 보세요. 지금 자, 여기서 전혀 따라잡히지 않고 오히려 거리가 좀 늘어난 그래요 경향이 있습니다. 100m의 축전에서도 말이죠. 네. 축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멋있네요. 그리고요, 지금 네. 이제 후야, 정수 후야가 네, 네, 뒤쫓아가고 있는 걸 보고 전혀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네. 임수롱의 주력 인상입니다. 네. 팀 김재경, 공찬, 시수, 네. 임수롱 네 명의 네. 선수가 네. 아주 어느 선수 하나 실수 없이 그렇습니다.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. 완벽했습니다. 아, 누가 봐도 굉장히 우승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팀이었습니다. 무슨 높은 경기였어요? 네, 네. 굉장한 팀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이제 나이에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이제 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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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이 때만 오면 그냥 다 틀려요. 이게 네.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래도 지금 네. 예상을 하시고 있으면 해를 주시고 지금 예상을 안 해주십니다. 자, 원상삼 릴레이 기록 나왔습니다. 자, 1인분이 차안됐습니다. 55.73으로 네. 아, 금메달입니다. 김재경, 공찬, 지수, 임수로 그렇죠. 네. 1분 34초, 미나, 네. 지우민, 가은, 후야 네. 팀이 은메달.